18살에 데뷔했잖아요. 그렇죠. 그, 방송에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최정상, 진짜 최고 슈퍼스타, 완전히. 네.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셔서 이름을 최재우로 개명을 하시고, 네. 역순으로 다시 활동을 하시고. 지금 노래나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주를 봐주신다고요? 아직 뭐 직업이라고 하긴 네네네네. 그렇지만,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이유도 네. 이제 10년이기도 하고. 예예. 예. 혹시 강 사장님 제가 오늘 지금 보니까 예. 강 사장님 제가 오늘 지금 보니까 예.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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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예. 조심하셔야 돼요. 아 주의를 해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큰 돈이 나갈 일들이 있는데 예, 예. 그런 것들이 내가 뭐 사업을 벌릴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예, 예. 이걸 조금 과다하게 내가 뭘 벌리려고 하시면 조금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럼 이거 가게가 있잖아요. 확장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확장을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딱 요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뒤에 테이블을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남창희 씨는 예? 남창희 씨는 예, 예. 지금 혹시 썸 타고 계신 분 없어요? 썸이요? 네. 사실상 예. 2022년하고 네. 23년이 네. 성운의 네? 1년으로 들어와 있어요. 성운이요? 22년이 네.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어? 저요? 네. 왜냐면 이렇게 강한 흐름을 봐드리는 건 뭐냐면 성운의 인자도 있지만 이제 아이 출생 아이 입회 기운도 있어요. 예? 네. 제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기운도 진짜? 같이 결혼과 임박해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자 인생의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봄부터 여름부터 발전해서 가을 네. 근데 그 가을 시기가 올해부터 길게 한 15년 정도 있을 거라고 가을이라는 게 또 수확이니까 그렇죠 네. 수확이고 결실 내가, 네, 결실을 맺고 네. 근데 거기서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한 건 뭐냐면 네. 결혼을 하셔서 와이프가 생기시면 금전 형태의 발전도 더 빨라져요. 오. 그러면 타인도 타인이지만 재우 씨는 재우 씨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도 풀이를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 이유가 제가 제 인생이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게 됐거든요. 아~ 예. 그러면 오늘 재우 씨 편 오늘 녹화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뒤에 테이블만 없으면 됩니다. 예, 예. 뒤에 테이블만 없으면 확장만 안 하면 돼요. 된다. 그 재우 씨 앞에서 이런 설명을 듣고 있는데 네. 저도 예전에 사실은 무릎팍 도사. 네, 네. 아, 도사 출신이셔가지고 맞아요. 작은 도사인데. 몸을 자꾸 아, 이게 조화리게 되네 이렇게. 자꾸 좋은 소리만 들려고. 네, 네.